마지막으로 메리의 리파지토리와 그리고 존의 리파지토리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 과정입니다. 메리부터 볼까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오리진은 제거하고 그리고 새로운 오리진을 추가해야 되겠죠.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유저네임은 각자의 유저네임을 내야 되겠죠. 제 경우에는 팀 주피터를 넣고 여러분 아이디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체크아웃하고 득키하고 리베이스까지 하면은 결과적으로 메리가 리포 이렇게 되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이 그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존도 동일하게 합니다. 근데 존은 이렇게 리모트 애드 할 필요는 없죠. 그냥 패치 오리진하고 리베이스 하면 됩니다. 왜냐니까 처음부터 존은 먼저 요걸 했잖아요. 이전에 했으니까 메리와 경우가 다르죠. 그래서 요 경우는 요 과정은 빼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진행하면 결과적으로 존의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딱 나와요. 그렇죠. 왜세 개인지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메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존은 세 개잖아요. 세 개인 이유. 그리고 예, 그게 끝입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일단 제가 다 만들어 뒀어요. 타이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그래, 보시면 지금 현재가 메리의 경우입니다. 메리의 경우에는 이 마스터 오리지만 있어요. 왜냐하니까 이 마스터를 말하는 거고, 그 마스터 브랜치, 로컬이죠. 로컬의 마스터 브랜치고, 마스터 오리진 두개 합쳐가지고 나의 리포입니다. 나의 리포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그림 여기 있죠? 요겁니다. 요거. 요 오렌지 색깔.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요것을 메리 입장에서 봤을 때 오리진이죠. 그죠? 그리고 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존도 요걸 패치해서 가져가죠. 그러니까 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오리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도 오리진이죠. 그러니까 아이와 메리와 존세명다 오리진은 이 오렌지 색깔의 파블릭 요거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니까 요 파블릭과 여기 있는 이 파블릭과 여기 있는 이 파블릭 이세 개는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럼 똑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상당히 오묘합니다. 굉장히 오묘한 방식 메커니즘을 쓰고 있어요. 어쨌거나 나도 프라이빗이 있고 로컬이죠. 나도 파블릭이 있고 메리도 프라이빗이 있고 파블릭이 있고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없어요. 메리는 없습니다. 있는 것은 존이 있죠. 존이 프라이빗이 있고 파블릭이 있죠. 그죠? 존은 프라이빗 있고 퍼블릭이 있으니까 존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둘세 개가 지금 표시 브랜치가 세개 표시되고 있죠. 그죠? 존은 퍼블릭 자기 게 있으니까. 근데 메리는 자기 게 없으니까 지금 메리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 메리는 자기가 하나 자기의 퍼블릭이 없으니까 그냥 나의 마스터 오리진 패치한 거. 자기의 마스터와 오리진 요것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죠? 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내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좀 애매한데 저 파란 거는 없어도 되는데 지금 이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 일종의 버그 같은데 우리 필요한 거는 이렇게 퍼플 색깔로 되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예. 내 경우에는 어떻게 됐나요? 내 경우에는 마스터 오리진 있고 그리고 존의 핑크 페이지를 내가 가져왔었잖아요. 패치해서 가져왔으니까 이 브랜치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존의 핑크 페이지는 이제 나한테 필요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치워버리면 상관없죠. 이따 딜리트해서 지워버리고 마스터 오리지만 남겨두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긴 합니다만 상당히 정교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어떤 정교한 메커니즘이 있느냐니까 굉장히 정교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코드는 여기 있는 코드 메리의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 것하고 그리고 마이기 리포가 이렇게 나오는 것하고 그리고 존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교재에 있는 내용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입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입력하고 존 이대로 입력하고 그러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3분만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이 프로젝트의 리드입니다. 내가 그죠? 그래서 나의 프라이빗 리포에 일단 마스터가 하나 있겠죠. 마스터 브랜치. 그것을 파블릭 나의 파블릭에다 올려놓아요. 올려두면은 이것을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나의 친구인 메리와 존이 이렇게 가져갑니다. 클론, 첫 번째 클론에서 가져가죠. 가져왔습니다. 메리도 가져왔고 존도 가져왔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메리는 지금 안 가져. 메리도 가져오긴 가져왔네. 가져와서 다음에 메리는 이 가져온 코드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해서 자기의 파블릭으로 올립니다. 올리고 존도 수정해서 자기의 파블릭에 올려요. 그죠? 근데 이 각자의 파블릭은 각자만 쓸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쓸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 메리 것도
가져오고 패치 가져오고 존의 퍼블릭에 있는 것도 가져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여기다가 뭘글 올리거나 업데이트나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서로 권한이 다르니 그렇지,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메리가 업데이트한 내용을 보니까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마음에 드니까 좋아. 나의 일단 프라이빗에서 얘를 멀지를 시켰죠. 멀지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퍼블릭으로 푸시해서 올려보냅니다. 올려보내고. 다 존이 업데이트한 코드도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서 또 수정할 거 수정한 다음에 역시 나의 퍼블릭에다 푸시합니다. 그죠? 푸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메리와 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겠어요? 업데이트 된걸 다시 가져와야 될거 아니에요? 가져왔죠? 다시 가져오고. 그리고 존도 내가 업데이트해둔 나의 퍼블릭에 있는 것을 자기한테 가져오고,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자기의 퍼블릭으로 올리고, 메리도 자기의 퍼블릭으로 올립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세 개의 퍼블릭이 코드가 같아지겠죠. 같아지잖아요. 그죠?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 논리대로.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메리는 자기 그 마지막 이 퍼블릭 리포에 있는 마지막 버전은 언제나 이 나의 퍼블릭 파란색 퍼블릭 리포에서 가져온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걸 코드를 유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아주 미묘한 게 있어요. 왜냐니까 자기 마음대로 업데이트를 해야지 새로운 업데이트된 코드를 나한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 버전, 최종 버전은 이 버전, 파란색과 같게끔 유지를 해야 되고, 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야지 이세 개가 동일한 버전이 유지가 됩니다. 그럼 세 개가 동일한 버전이 유지가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여기에 있죠. 여기. 만약에 내가 일을 못하게 됐다, 그만두게 됐다고 했을 때, 메리는 메리의 퍼블릭 리포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관리자가 될 수가 있죠. 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존도 메리가 예지한다 그러면 존이 너가 해라 그러면 존이 자기의 퍼블릭 리포를 이용해서 새로운 관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세 개는 같기 때문이죠. 항상 같은 최종 버전은 항상 같은 버전을 유지하기 때문이고 첫째는 그래요. 그죠? 마스터는 항상 같단 말이에요. 브랜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브랜치는 다를 수가 있죠. 왜냐하니까 새로운 기능을 존이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브랜치로 이름을 자기 퍼블릭에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브랜치, 그 브랜치를 내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가 내 퍼블릭에 올리고 내 퍼블릭 마스터를 업데이트하고 그 마스터를 존이 이렇게 다시 패치 받아가지고 자기의 퍼블릭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터는 항상 같아야 됩니다. 마스터는 세 개가. 브랜치는 다를 수가 있어요. 브랜치는 얼마든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마스터만큼은 언제나 같아야 되는 거죠. 마스터가 언제나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누구든지 관리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첫째, I. 내가 처음에 리더입니다. 리더. 팀 리더. 팀 리더. 리더가 내 로컬 리포를 우리의 나와 메리와 존 우리 공유의 파블릭 리포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리더니까 나의 리포가 우리의 공통의 그죠? Our common 리포라고 이렇게 파블릭 리포란 말이 헷갈리니까 우리 공통의 리포에 올리는 겁니다. 내가 리더니까 나의 리포가 common 리포가 되죠. 그리고 메리와 존이 이 파블릭 리포가 아니고 공통의 카몬이란 말이 훨씬 낫네. 카몬 리포를 클론하죠. 클론한 다음에 메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을 건의 로컬 리포, 건의 프라이빗 리포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 공통의 리포에서 패치해 온 데이터를.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건의의 리모트 리포, 건의 자신의 파블릭 리포에 보냈는데 마스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브랜치로 보내야 돼요. 절대. Not master, but a branch. 보내는 거죠. 그죠? 자기의 브랜치를 하나 만들었어.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그 브랜치죠. 그러니까 메리, M이 메리입니다. 메리의 public repo에서 브랜치죠, 그죠? ipatch the branch라고 이렇게 브랜치 of the public repo. 메리의 public repo의 그 브랜치. 메리가 만들어 놓은 브랜치를 보고 코드를 이그제민하고 그런 다음에 push to my repo, my public repo
public repo로 보내는 거죠. 물론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merge를 해야 되겠죠. merge it to my master branch of local repo, my local repo입니다. repo. 그런 다음에 이것을 public repo에 보내는 거죠. public repo 어디인가요? master branch입니다. master branch of my public repo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메리와 존은 우리 공통의 우리의 common repo, common repo입니다. common repo에 당연히 master branch죠. the master branch 어디 갔나요? 패치 the master branch master branch of our common repo 그죠? 그런 다음에 자신들의 마스터를 요 패치한 마스터 그죠? 카먼 리퍼의 마스터로 리베이스하거나 멀지 한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거. 절대로 해서 안 될 것은 뭐라 말이에요? 자신의 파블릭 리퍼의 마스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절대로 M and 누구예요? John should not rebase merge her edit file in local repo. 그렇죠. local repo의 master도 마찬가지죠. file rebase or merge edit file to their local repo. their master branch. branch in their local repo. 그리고 and remote repo. 그러니까 보스라고 얘기하는 보스. 그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스터 브랜치를 그게 로컬이든 아니면 리모트든 절대로 자기들 임의대로 만들어서 저 마스터를 수정을 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스터는 서로 간에 다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나와 존과 메리 셋 다 마스터는 항상 통일시켜야 되고 그 통일하는 것은 파블릭 리포의 마스터도 통일시키고 로컬 리포에 있는 마스터도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나요? mgm push 그런 다음에 요 마스터 보자 there th master branches in their local repo to their to the master branches master branches of their public repo 이렇게 됩니다. 순서 이거 뭐 좀 어떻게 되나요? 좀 정리가 되나요? 이렇게 master repo를 서로 통일을 시켜 나가야지 master repo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고 뭔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뭘 어떻게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려면 반드시 브랜치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든지 항상 이 파블릭 리포의 마스터는 항상 서로 공통 통일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 프레비스에서도 마스터는 항상 셋이 동일한 상태를 유지해야지 누구 하나가 리더 일을 그만두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누구든지 리더가 되어서 똑같은 개발 환경에서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